아, 그 미정원 사례를 내려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 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IT 관련해서 뭐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좀 떠올린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사업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작은 카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뭐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네. 일단 다 됩니다. 오. 우리가 생각하는 부도덕한 거, 사행성,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제품도 되고요, 상품도 되고, 서비스도 됩니다. 예, 첨단 IT도 되고요. 예, 다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게 됩니다. 모든 게 되는데, 남들이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주변을 봤더니 다 그거 해. 다 카페를 해. 그래서 내가 카페를 한다 그러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카페에 새로움을 부여하면 돼요. 그게 USP입니다.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확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압구정동에서 1등 비정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청담동으로 갈 겁니다. 발전 전략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청담동에서의 발전 전략은 압구정동에서 했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압구정도의 인구 분포, 데모그래피라고 얘기하죠. 청담동의 인구 분포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발품을 팔 겁니다라고 코멘트를 딱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죠. 예, 그 발표 같은 거할 때, 예, 그런 한마디가 심사위원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죠. 이게 뭐앱 이런 거 아니어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앱이면은 훨씬 더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우리 뭐 메타버스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구글 트렌드 가서 봤는데요. 메타버스 검색량이요. 작년 11월 달에 정점을 찍고, 작년 11월서부터 검색량이 지금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TV 뉴스에 요즘 메타버스 얘기합니까? 잘안 나오죠. 작년 연말만 네, 그쵸, 하더라도 엄청, 엄청 얘기했는데 지금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제목에다가 메타버스 적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미 심사위원들은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메타버스가 미래 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성숙되기는 어려운데 어설프게 메타버스 얘기했다가 메타버스 전문가한테 걸리면은요, 버벅거리다가 말 꼬여서 질의응답 시간에 헤매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 진짜 자기가 유수대학에서 메타버스를 전공한 박사 5명이 그 창업을 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어설프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의 범위라는 게 뭐 공방이나 카페나 이런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뭐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농업, 수산업 다 됩니다. 예, 저기 뭐야, 남해에서 고기 잡은 거 펄떡펄떡하는 거 배송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돼요. 뭐 사실 그런 것부터 시작한 게 마켓컬리 네, 그런 그쵸,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 다 된다고 생각하시고, 단뭐 앱을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설프더라도 시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돈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앱을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이 꼬치꼬치 물어봐야 돼요. 그쵸, 그쵸. 너 역량이 있니? 뭐 친구를 데려다 할래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니? 하나하나 그쵸, 물어들어가면 그쵸.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어설프더라도 딱 해놓고 그 화면 뭐 서너 개그 저기 사업계획서에 PPT 보여주거나 발표할 때 쇼잉 하는 거죠.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이거 다운받아 보십시오. 그럼 못 떨어뜨려요. 그쵸, 그쵸. 예.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고, 예, 어설프더라도. 예, 다른 경우들은 아무튼 실행 파편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방금 이제 아까 전에 사업 계획서의 제목을 말씀하셨고, 이 사업 제목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제목과
사업 계획서의 제목이 일치가 네.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네. 사업 계획서와 사업 제목을 네. 일치화시키는데 뭐뭐뭐 네. 땡땡땡을 위한 땡땡땡 해법. 이거 아주 꿀팁입니다. 네. 예, 요것만 여러분들이 발견해 내면은 네. 그 당첨 확률, 합격 확률 네. 아주 급속 트랙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만들 수 있는 자체가 이미 스윗스폿을 잘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면접. 네, 대면 심사죠. 그럼 PT를 갖고 하는 거죠? 네, 주로 PT를 네. 합니다. 네. 그럼 이제 PT를 하면은 이제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복장부터. 이게 뭐 청바지에 티를 입고 가도 되는 건지,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고민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특별하게 네. 주간기관에서 네. 드레스 코드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 따르면 됩니다. 네. 대부분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 정해서 입고 가면 되는데요. 네. 저는 그 TPO를 강조해요. 네네. 예, TPO는 time, 네. place, occasion. 옷을 입는 때, 네. 때와 장소와 네.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제가 금융 관련된 앱을 네.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복장을 네. 힙한 네. 복장으로 하면은 네. 그 맞아떨어지지가 않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정장을 입고 가는 게 아무래도 심사위원들한테 신뢰를 주고 아, 저 사람들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마음이 들 거예요. 거꾸로 이수만 씨가 버금가는 네. 뭐 SM 엔터테인먼트를 네. 능가하는 엔터테인먼트를 하겠다 해놓고 네. 아주 블루톤의 네. 정장 입고 가는 거는 네. 애매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장은 편하게 하면 되는데 네. 가끔 뭐 염색도 하시고 네. 반바지에 뭐 샌들 입고 네. 신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호불호가 갈립니다. 도 아니면 뭡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무난한 거는 네. 예, 무난한 건 그냥 캐주얼 정장이 제일 좋더라. 예, 캐주얼 정장은 네. 이 윗옷은 이렇게 컬러가 있는 깃이 있는 네. 옷을 입고 그 윗옷은 네. 바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와이셔츠를 입듯이 네. 요즘은 뭐 이렇게 조금만 집어넣고 겉에 네. 이렇게 팬시하게들이 입습니다만 네. 네. 뭐 전체적으로 집어넣고. 네. 이제 허리띠는 하는 게 좋고, 네네.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뭐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에게 맞는 자켓을 걸쳐도 되고, 뭐 가디건을 걸쳐도 되고, 네. 예, 아니면 뒤에다가 이렇게 가디건 이렇게 저 동여매도 되고, 네. 예, 그 정도 되면은 무난하게 모든 것들에 설사 그게 이제 IT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무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복장에 때문에 신경은 너무 많이 쓰지 마시되 네. 너무 튀게 하는 것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네. 예, 그것 때문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예,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비즈니스 캐주얼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입고 오는 복장은 어떤 복장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비즈니스 캐주얼.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진 종류죠. 블루진이 있기도 하고 이제 뭐 데님 네. 형태 그런 걸 하고 여름철에 반바지도 꽤 입고 오세요. 근데 그거 처음에는 네. 낯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오는 것들 네. 나도 심사위원 아니면 저 반바지 입고 하면 시원하고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복장은 자유롭게 하는데 너무 힙하거나 네. 너무 그러니까 포멀한 거 네. 이런 것들은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은. 네. 배제하는 게 좋겠다. 그럼 발표를 할 때는 발표자들이 이제 어떤 걸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발표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 계획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랑하지 마라. 자기 자랑.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난 이걸 잘해요. 이것도 잘하고.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네. 지금 스타트업 하면서 네. 지금 친구 두 분이서 하면서 그 많은 걸 하시겠다고요? 역량이 되시나요?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네. 하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래서 저는 그걸 원픽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만 끄집어서 네. 사업계획서도 그것을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화시켜 놓고 그것이 네. 안정화되면 네. 확대해 나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자기 자랑밖에 안 되고 네. 자기 자랑은 필요한 그걸 할 수 있니? 네. 라는 의심을 가져올 수 있으니 네. 그렇게 발표할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 자랑하고 할 수 있다는 역량을 그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 둘 사이에서 뭔가 균형을 맞추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타겟과 네. 페인 포인트가 명확해지면은 네. 자기 자랑이 네. 고객을 위한 솔루션이 돼버려요. 타겟과 예, 타겟과 네. 저기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네. 예, 그 페인 포인트가 네. 없거나 불명확하면은 결국 허황된 네. 자기 자랑뿐이 되거든요. 아. 근데 그 두 개가 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요. 네. 그게 없으면 자기 자랑이지만 그게 있으면은 자기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실행 파편이 되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네.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 하면은 네. 마음대로 자랑하십시오. 그거는 박수를 받습니다. 아. 이 사업 아이템 그 이제 페인 포인트 찾는 게 모든 게 이제 시작이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 이게 명확하지 않은 데서 모든 게 이제 다 잘못 단추가 깨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것들을 발견을 못 하고 와요. 알겠습니다. 열정으로 가고 오는구나. 젊은 사람들은 열정으로. 네. 나이 들으신 분들은 경험으로 밀어붙이는데. 네. 내가 뭐 어떤 기업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네. 아.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래. 네.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말씀 계속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기업을 할 건지를 심사에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 전달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뭐냐면은 네. 네. 자기의 네. 컨셉을 네. 예, 아까 계속 강조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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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그 잡았던 컨셉 네. 그거를 네. 60초 안에 일단 심사위원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성공 확률 계속 게이지 올라갑니다. 그 60초 안에 그걸 못하면요. 네네. 계속 버벅거리게 돼요. 계속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초 내에 하려면은 네. USP가 나와야 돼요. 아. 60초에 하려면은 네. 컨셉이 나와야 되고. 뭐뭐뭐를 위한 네. 뭐뭐뭐 해법. 네. 그거를 가지고, 네. 그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제시하는 그 포맷에서는 없는데 네. 저는 항상 교육을 할 때 네. 맨 앞에 이규제키집 서머리를 하나 집어넣어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뭐를 이루고자 하는지 그거를 딱 하나 예, 경영에서 우리가 이제 네. 이규제키집 서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종합표를 하나를 딱 해주면은 네. 제목이 명확한데 거기다가 한 표로 딱 적여 되면은 네. 심사위원 그다음부터 흐뭇한 모습으로 안 듣습니다. 위아래 보면서 아 이건 표도 잘 만들었네 비교표도 잘 만들었네 여기다 사진을 넣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에이 아쉽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심사위원이 계속 그 사람을 주목해서 쳐다보면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심사위원이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심사위원이 여유가 안 생긴다는 얘기는 발표자와 심사위원 간에 교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감이 되면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아는 만큼 보여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심사위원들을 알려주는 방법은 60초 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목이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 그리고 이규적 서머리로 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장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네. 명확하게 적어주면은 네. 예, 반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할 때 처음에 딱 얘기를 하기 좋겠네. 뭐뭐뭐를 위한 뭐뭐 해법을 가지고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시작해주고 시작하는 게 네. 더 맞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도 네. 항상 그 귀납법을 하지 마시고 네네. 예.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뒤에 세세적으로 풀어나가는 것. 네. 사업 계획서를 할 때 우리는 그동안 뭐뭐뭐를 했고 뭐뭐뭐를 해서 네. 이걸 할 겁니다. 이게 네.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무엇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심사위원들이 바쁘면은 제목들만 이렇게 쭉 읽고 나가거든요. 네. 그럼 제목만 읽었는데 연결이 되면은 심사위원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읽어보라고 자기 일생 스토리를 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면 네. 심사위원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이해도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심사위원 잘못 생각하면은 지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